예, 저는 시킬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안 써왔습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참 저도 서울에서 원래 살던 사람인데 최근에 지역구를 경기도로 잡아서 대한민국 기업도시 중에 으뜸가는 우리 화성시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기업이 지방에 미친 영향을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도 정말 국제전선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고, 법인세를 낼지 못할 정도로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태원 회장님께서 육각형 인재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육각형 인재라는 것 어디에나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기업에게 적시적소에 그런 인재들이 투입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경제적 번영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 뭐 제 야당이 다 모여있지만은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 기업의 입장에서 오히려 정부에 보완적으로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강하게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의대 증원 문제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에 제가 다녀왔는데, 서울대학교에 올해 자연대 기준으로 약 20%에 30% 정도의 1학년 학생들이 반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그 인재들이 산업에 앞장서서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화학제품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만약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은 기업의 미래가 다소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입법부 내에서 이런 문제를 치밀하게 다뤄가지고 기업인들이 기업하는데 정말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도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이름이 개혁신당입니다. 기업에 도움이 되는 개혁,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화이팅입니다.